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나노팀이죠. 전기차용 배터리팩, 자동차 전자, 전장 부품 등의 각종 기기에 사용되는 열을 빼는 소재, 열을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네, 20일, 21일 공모청약이고, 예,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네, 희망원금가는 11,500원에서 13,000원이고, 각종 기기나 이런 데서 열을 빼기 위해서는 뭐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조화인가요? 네, 순환시켜서 열을 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열전달이, 열전도가 높은 물체를 갖다 대가지고, 자동차 엔진 몸에 이렇게 핀을 잔뜩 만들어 놨죠. 네, 공기랑 접촉면을 옮겨가지고, 네, 빠른 시간 내에,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 바람을 불던가, 그러면은 공냉식이고, 물을 접촉을 시키면, 네, 수냉식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여타저타 하는 방법으로, 냉각을 시키는데, 그런 냉각을 위한 방열 소재를, 네,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은 네, 저도 헷갈려가지고 네, 구독자분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네, 알려주셨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서 1원 이상 네, 입금을 시키면은 네, 한국투자증권은 네, 수수료가 무료였습니다. 예전에부터 쭉 무료였는데 그게 예전에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독자분이 최근에 오브젠 때도 네, 무료였다고 네, 알려주었고요. 네. 밴드 상당 기준으로 네, 267억이고 네, 51만 2,500 주입니다. 최근 경향을 봤을 때는 뭐 한 20만 계좌, 17만 계좌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한 주, 두주 정도 네, 배정이 되겠죠. 전기차용 방열 소재는 독일계 업체에서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노팀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고 205만 주, 네, 신주모집 100%고요. 네, 9주 매출을 얻고 네, 우리 사주 배정도 얻고요. 네, 한투증권은 네, 수수료가 2,000원 있고, 네, 이거는 30주 내에 또, 네, 이거 증권신고서 작성할 당시에, 네, 증시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한매청구권은 없고, 네, 한매청구 하니까는, 네, 썬바이오가 생각나는데, 이게 한매일이 2023년, 네, 7월 4일입니다. 네, 마지막 날 7월 4일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공모가가 11,000원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직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가끔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것 같고요. 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네, 이 물량이고, 20, 1점 한9% 정도가 네, 유통 물량이고요. 뭐 유통 물량은 양호한 상태고, 아 한국 투자 의문 있어 요건 빠지죠. 네, 이건 빠지고 한 21.79%가 네, 417만 주 정도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고, 재미 제품을 보면은 매출이 네, 꾸준히 늘고 있죠. 73억, 145억, 270억, 3분기까지 266억이면은 3분기까지 그러면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400억. 네, 한 350억 정도 되네요. 350억. 네, 순이익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45억, 37억. 그러면은, 한 50억 정도 되는 거고, 2022년도에. 주주 내역에는 뭐 특별한 내역은 보이진 않고요. 네. 네, 희망控股가는, 네, 천보, 후성, LNF, SKC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삼았고요. 네, 주가 수익 비율로, 네, PER로 결정했는데, 22.13배가 나왔고, 네, 수익은 네, 2022년도가 좀 적어서 욕심이 더 났는지 네, 2023년 추정순이익 117억으로 계산해서 연할인율 25%를 줘서 네, 100억 정도라 뽑았는데 네, 2022년도 네, 수익이 있지 않나요? 네, 왜 수익이 있는데 굳이 23년을 해가지고 줄여서 실제보다 뻥튀기를 시킨 거죠? 어차피 뻥튀기를 시키려면은 2024년이나 뭐 25년으로 잡고 네. 하여간 일단은 네 그렇다 치고 왜 2023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반영했는지 뭐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커지니까 그렇게 했다 네뭐 변명이 여기 써 있고요 네 멀티플이 22.13배로 나왔던 거는 2022년 3분기 순이익 연환산 기준 네 PER이고 2022년 3분기 LTM 기준 비교 기업 PER은 31.46입니다 네 그래서 업체에서는 네, 이걸로 희망 공과를 결정할 때 31.46 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 네이버 증권에서 보면 천보 같은 경우에 추정 PER로 네, 48배 정도 나오고요. 네, 9월 기준으로는 후성은 16.80배, 네, 추정 PER이 not available이네요. not available이네요. 네. 일단 비교 대상 PER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이 정도 평균치다. 네, 그 참조만 해야 될듯 보여지고 그렇게 멀티플을 적용해서 네, 주당 평가액이 16,712원이 나왔고요. 회사 가치는 3,200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고 할인율을 31%, 22% 정도 적용하면은 2,000억 초반에서 2,000억 중반대의 네, 기업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희망 공급가 밴드가 11,500원에서 13,000원으로 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 전기차 공모주도 괜찮았죠? 네.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네,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도, 네, 85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채무상환으로 들어가네요. 네. 채무상환은, 네, 최근 공장, 건축 관련해가지고, 네, 원자재 상승, 물류 대란 등으로 건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 네, 그 갚음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하기 위해서, 가산금리가 비싼 대출부터, 네, 처리를 할 계획이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네, 매출액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커 나감에 따라, 관련 사업도 같이 커지겠죠. 뭐, 수혜측 결과는 뭐, 적당히 나올 듯 보여지고요. 뭐 적당히 나온다 그러면은, 네, 적당히 대응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